금강산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인제군은 접경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으로 DMZ 개발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MZ 개발청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생태적, 역사적 자원의 보고인 DMZ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하자는 주장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재정자립도 8%, DMZ와 맞닿은 강원도 접경 지역의 현 주소입니다. 인제를 비롯해 철원, 화천, 양구, 고성의 인구는 5년 새 7.2%나 감소했습니다. 노른자 땅이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지역 경제는 과도하게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방개혁 2.0으로 70년 넘게 이어온 군과의 상생관계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까지 휘청이면서 접경 지역은 혹한기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인제군은 DMZ와 접경 지역 발전, 남북 협력을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행안부 소속의 접경 지역 발전 기획단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DMZ 개발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대표적인 선례인데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접경 지역 재정 지원 규모가 연간 1,000억 원에서 5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DMZ 개발청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그 동해안하고 그 서해안하고 그다음에 산악지대, 평야지대 다른 그 이 특성들을 다시 또 한번 이 접경적으로만 연결되면 또 안에 공통성들이 있습니다. DMZ 개발청이 설립되면 무엇보다 생태환경의 보루인 DMZ의 국가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야생생물만 6천 종에 달하는 DMZ가 접경지역 시군이 제각각 보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남북한을 넘어 국제 평화지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그것을 국가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인 겁니다. 인제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연대해 DMZ 개발청 신설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